제기도 그거 하나 만들게요. 짠, 짠, 짠. 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이거, 여기도 쭉 막아줄게요. 이번은, 오, 야,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와, 이거 2편은, 2편 나눠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오, 이 함정은 좀 길어요. 이번 함정은 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할게요. 막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셔야 돼요. 절대로 이 회로가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면 천장도 막아주셔야 되죠. 천장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으니까 횃불을 요렇쿵 저렇쿵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왜냐고요? 어차피 죽을 인생. 막 해도 되지. 어차피 죽을 인생. 가 내려오면은 그공 이제 그 TNT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TNT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모래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래도 같이 내려와요. TNT처럼. 그러면은 이제 모래랑 TNT가 같이 내려와서 모래가 이제 길을 막는 거죠. 네. 어때요? 제 생각. 정말 좋죠. 네, 정말 좋습니다. 제 생각은. 누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주로 아둘셋넷아둘셋넷 여기도 아둘셋넷자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아, 회로가 정말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회로가?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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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거 좋습니다. 이제 여기다 실 하나만 이어주면은 됐습니다. 자,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 작품입니다. 정말 짓는 데는 엄청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정말 이게 2편으로 나눠서 갈것 같아요. 네, 이게 2편으로 나눠서 갈것 같아요. 와, 이 진짜 생각했는데, 저 봐봐요. 자, 여기도 이게 첫 번째 함정, 그리고 요건 두 번째 함정. 와, 이 정말. 자, 여기는 그냥 거의 아무것도 없죠. 거의 다 터져가지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한번 터트려볼까? 하나, 톡, 이런 식으로 이쪽을 터트리게 되면은, 빵! 이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는, 와, 역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TNT가 딱 내려가지고, 빵! 터져서 그냥 죽는. 야,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만든 세 번째로는, 와, 진짜. 아, 맞다. 이게 그리고 완성이 아니에요. 자, 왜 완성이 아니냐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자, 오, 실 하나 부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TNT가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그럼 저기도 내려오죠?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저기 TNT가 터지고, 여기 TNT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는 이제 산 겁니다. 살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어도 죽게 되는 그런 걸 만들 건데. 여기도 뚫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 젠장.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주변도 막아줍시다, 그냥. 뭐,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막아줍시다. 이렇게 되면, 오, 나 이거 실, 오. 오. 이제 여기 바닥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얍삽이죠. 이런 식으로.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줍시다, 여러분들. 땅은 파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만큼 해주시면은 뭐 거의 죽겠죠? 근데 이 함정은 정말, 예, 좋은 함정, 아, 정말 제가 이게 제 생각으로 그거 생각한 함정이거든요, 이 함정이. 저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추가 잘된것 같아요, 0.13점요. 이렇게, 응? 함정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죽이는 이것도 나중에 봄엔 별님과 함께 한번 써볼까요? 이 함정을 요런 함정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함정 해가지고 못 풀어나가는 해가지고 딱 서바이벌 야생이고 와나다 약했어요 주론님 했는데 딱딱 여기 걸려서 뭐야 뭐야 팍 죽어가지고 이제 내가 다 먹고 와 이런 생각 아주 좋아요 와 이렇게 써먹어야지 함정은 뭐지? 뭐지? 아, 제가 여기다가 그거 메꿨나요? 여기다가 TNT를 메꿨었다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TNT가 있어, 여기. 완벽한 철저한 준비 좋아요. 아, 여러분들 저 바보인가 봐요. 진짜 바본가? 여기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를 파야 되는데 저기를 메꾸고 또 저기를 팠지? 네, 이제 됐네요. 이제 됐네요. 마지막으로 쓰고. 자, 여기도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내가 이거 또 내가 걸려서 또 TNT 이런 해가지고 하는 게좀 그렇다. 내가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위한 거니까.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함정 이런 거 좋아해서.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진짜. 와, 나 뒤질 뻔했다. 죄송합니다. 와, 나 이거 어떡해.
와, 여기 다 날라갈 뻔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손발력. 여기 날씨를 걸었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 유명하고 유명한 터널? 한번 내가 지나가보도록 하지! 뜬뜬 뜨르든. 자, 여러분들 이제 저가 지나갑니다. 와, 진짜 산산조각 났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못 살아, 못 살아. 거의 못 살아. 모래를 부시는 순간에 거기 모래에 있는 TNT까지 터져서 그냥 바로 즉사. 뭐야, 왜안 돼? 왜안 터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터지나? 왜안 터져? 이렇게 하면 터지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 진짜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추천 즐겨주기 팔로우 필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였고요. 함정 여러분들, 네, 함정 맵이었습니다. 요 함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오. 이 함정이 뭐냐? 이걸 다락문을 열고 그러면 여기 갇혀서 여기 가방판이 있죠? 가방판은 이 레드스톤을 따라갑니다. 레드스톤을 자, 여기 불이 켜지면 이 레드스톤 횃불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드스톤 횃불은 켜지게 되면서 다시 이 불도 이 레드스톤 가루도 켜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불은 또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이 또 켜져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TNT가 만나면 TNT가 떨어지는 그런 회로입니다. 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좀 어렵시다고요. 그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아, 야, 아, 와. 이런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회로 할 때는 꼭 물량 TNT 회로를 할 때는 꼭 물량 동일을 챙기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함정 맵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감사합니다.